기존 에피소드에서 다루었던 BMI입니다. BMI 예제를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컴포넌트 개념으로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라벨드 슬라이더에서 뽑아냈죠. 소시즈가 나오고 소시즈 돔을 돔 소스에 넣고 그죠? 이 돔 소스에서 슬라이더 인풋해서 뽑아내서 밸류에 담고 그리고 이것을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V돔으로 리턴하는 겁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다 봤던 내용이니까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메인에 들어가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웨이트와 헤이트 두 개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죠?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죠. 데이터를 넣어주고 여기 기본적인 데이터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를 프로퍼티즈로 해서 그리고 소시즈 돔, 소시즈 얘기 있는 겁니다. 소시즈 돔을 돔으로 해서 이 오브젝트를 이제 웨이트 소시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콘스턴트에 딴 다음에 이걸 아규먼트로 해서 라벨드 슬라이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웨이트 슬라이드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그런 컴포넌트에 들어가는 입력값 소스고 요것이 컴포넌트에서 나오는 출력값입니다. 그죠? 싱크고 소스예요. 싱크 내에서는 돔과 밸류 두 개가 들어있죠. 왜냐 그러니까 위에 보면 리턴하는 것이 돔과 밸류 두 개잖아요. 이 구조는 눈에 들어오시죠? 우리가 다 했던 겁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이 헷갈리면 이전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더 보고 오셔도 됩니다.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럼 헤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이트도 데이터를 만들었어.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여기다 소스로 넣어주고 그 소스가 들어가서 리턴하는 값 싱크죠. 싱크가 헤이트 슬라이드입니다. 그렇죠? 헤이트 슬라이드라는 싱크에서도 역시 두 개의 값을 뽑아내죠. 하나는 돔, 하나는 밸류. 그래서 돔과 밸류. 이 밸류 두 개를 이용해서 BMI를 만들고, 그죠? 이 돔 두 개와 만들어진 BMI를 이용해서 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로직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인텐트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텐트가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이 모델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인텐트는 정확한 의미에서는 인텐트가 아닙니다. 인텐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거죠. 소스 형태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죠? 소스 형태로 들어오는 정보를 우리가 인텐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소스로 들어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거잖아. 여기서 데이터를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인텐트는 아닙니다. 우리 MVI라고 하는 것은 메인에 있는 이 소스 코드를 분류하는 한 가지 방식이지 거기에 반드시 인텐트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인텐트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은 현재 메인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그림을 보자면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 라벨드 슬라이드라고 하는 부분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고 메인이 있는 밖에 부분이고 이 메인 라벨드 슬라이드 컴포넌트에 들어갈 소스를 우리가 메인 내에서 만들어주고 있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싱크를 또다시 우리가 웨이트 슬라이드라 혹은 헤이트 슬라이드라고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 소스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소스가 되고 그리고 이 나오는 싱크 부분 있죠. 싱크 부분은 어디 있나요? 이 부분입니다. 이 웨이트 슬라이드와 헤이트 슬라이드 그죠? 그걸 각기 담아놓는 이 콘스트에 담겨있는 이 부분이 컴포넌트에서 빠져나오는 싱크 이거는 컴포넌트에 들어가는 소스 컴포넌트에 들어가는 소스는 이거고 소스는 또 돔도 들어가고 있죠. 이 돔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돔에 들어가는 건 소시즈 돔 그러니까 메인에 여기 메인에 소스에 있는 그 돔을 그대로 컴포넌트에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스로 들어오고 있는 돔을 받아서 메인이 그대로 컴포넌트에 넣어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돔은 그대로 받아서 메인이 그냥 컴포넌트에 넣어주고 있고 밸류는 메인 내에서 만들어서 넣어주고 있고 두 개가 서로 다르게 지금 동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V돔하고 밸류하고 돔하고 밸류 값이 있잖아요. 이 돔을 넣는 것은 메인의 돔을 그대로 받아서 받은 거고 이 밸류는 메인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준 겁니다. 그렇죠? 이 구조가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이것이 아하 그렇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될 때까지
모니터가 뚫어지라고 쳐다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럼 크게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리턴 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동작하는 것이 요겁니다. 근데 보면은, 자, 이걸 그래 보면은 재미있게도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웨이트와 히트가. 웨이트를 우리가 클릭하더라도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이죠. 그죠? 여기 있는 엘리먼트를 보면은 여기 있는 윗부분이 지금 라벨드 슬라이드 위에 있는 이 녀석이고 밑에 있는 이 녀석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헤이트 슬라이드인데 이 값들이 어느 하나를 건드리면 두 개의 값이 같이 변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대로 볼까요? 그죠? 밑에 걸 끌고도 두 개가 같이 움직이고 웨이트와 헤이트가 같이 움직이고 있고 위에 걸 움직여도 역시 웨이트와 헤이트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를 이 코드를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라벨드 슬라이드라는 컴포넌트를 보죠. 이 컴포넌트 보면은 DOM 소스를 받아서 거기서 클래스 슬라이드 클래스를 선택을 해서 이런 코드가 실행이 되고 있죠. 그죠? 이 DOM 소스는 뭔가를 봐야 됩니다. 이 DOM 소스는 source is DOM입니다. 그러니까 이 source is에 포함되어 있는 DOM이란 말이죠. 이게 DOM 소스로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source is를 뭐가 전달되고 있는지를 봐보자는 거죠. 전달되고 있는 거 보니까 weight source도 source is DOM. 여기 있는 source에 DOM이 전달되고 있고 height도 역시 여기 있는 source에 솔시즈 도미 전달되고 있죠. 따라서 요 두 개가 같단 말입니다. 헤이트의 경우에 여기 들어가는 값과 웨이트의 경우에 여기 들어가는 값이 둘 다 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웨이트를 건드릴 때도 컴포넌트 라벨더 슬라이드 컴포넌트에 전달되고 있는 그 데이터는 똑같이 요 라벨더 슬라이드라고 하는 클래스의 값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라벨더 슬라이드 들어가고 웨이트의 경우에도 라벨드 슬라이드가 되고 그리고 헤이트의 경우에도 라벨드 슬라이드가 되는 거죠. 클래스가 두 개 같으니까 같은 것 속에서 슬라이드 클래스를 찾으면 얘랑 얘랑 두 개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름이 같잖아요. 다 라벨드 슬라이드, 라벨드 슬라이드, 라벨, 라벨, 슬라이드, 슬라이드. 결국 요 녀석은 요 녀석이 지칭하는 것은 요 부분은 같을 수밖에 없죠. New values가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New values가 같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value가 같단 말이에요. value 같은 value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결 방안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역시 play 버튼을 멈추고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코드를 보거나 아니면 메인 코드를 보셔가지고 뚫어지게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지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이 프로그램의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데이터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을 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죠. 지금 여기를 바꿔주면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내용을 바꿔주면 될 거고 이걸 바꿔주기 위해서는 소스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역시 이 싱크 부분 얘네들이 이 도출해내고 있는 이 부분도 바꿔줘야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나요? 볼까요? 이걸 weight DOM입니다. 이걸 이렇게 노드에다가 V노드 weight DOM 이거 뭐죠? 이거 weight V DOM은 이거는 싱크잖아요. 싱크 그죠? 얘가 source고 아 이게 싱크잖아요. 싱크인데 이 싱크에서 값을 DOM을 뽑아서 weight V DOM 달러 표시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 웨이트 슬라이더 돔 요 녀석은 뭘 말하는 거죠? 요 녀석은 위에서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요 녀석을 바꿔준단 말입니다. 요 녀석을 바꿔주고 요 녀석의 클래스를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방식이 이렇게 V노드를 뽑아서 V노드에다가 실렉트한 다음에 이렇게 dot weight 클래스죠. 클래스를 추가한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 별 H돔, 요 녀석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아니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요것도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요 헤이트 돔도 역시 마찬가지. 헤이트 슬라이드. 헤이트 슬라이드 자체가 싱크죠. 그죠? 싱크. 그러니까 컴포넌트 라벨드 슬라이드에서 도출되어진 결과 값입니다. 그죠? 요 라벨드 슬라이드 값은 요거예요, 요거. 요거 값이 라벨드 슬라이드가 도출하는 싱크이고. 그죠? 그리고 웨이트 슬라이드 요 녀석은 마찬가지. 웨이트 슬라이드가 도출하는 싱크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돔만 딱 뽑아낸 겁니다. 그 중에서 돔. 그러니까 요 V 돔만 뽑아낸 겁니다. 그죠? 뽑아내 가지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클래스를 이렇게 추가를 시켜 놓은 거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은 자. 보면은 라벨드 슬라이드에다가 웨이트가 추가되어 있고. 그죠? 웨이트의 경우. 그리고 헤이트의 경우에는 헤이트라고 하는 게 추가되어 있죠. 따라서 이제 여기 인풋 되는 것, 여기에 들어가는 것, 컴포넌트에 어디 있나요? 여기죠. 돔 소스. 돔 소스는 소시즈 돔이잖아요. 이 소시즈의 돔은 요 조금 전에 봤던 그 V돔 우리가 도출했던 그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값이 요 녀석의 값이 이제 각각의 경우 웨이트의 경우에는 요 클래스가 전달될 거고 그리고 헤이트의 경우에는 요 클래스가 전달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건 똑같죠. 밑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서 슬라이드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웨이트 컴포넌트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요 슬라이드가 선택되고 헤이트 컴포넌트의 경우에는 밑에 있는 요 컴포넌트가 선택이 된다는 거죠. 같은 슬라이드를 하더라도 이름은 같은 슬라이드지만은 스코프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의 스코프 개념입니다. 한 가지 헷갈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제가 보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웨이트 소시즈에 들어가는 게 소시즈 도움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소시즈 도움을 전달하고 있고 컴포넌트의 소스로 그죠? 컴포넌트의 소스에서도 소시즈를 받아서 소시즈 돔이라고 또 지칭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걸 돔 소스에 넣고 있죠. 돔 소스에 들어가 있는 것은 소시즈 돔입니다. 그죠? 소시즈 돔을 전달했는데 왜 소시즈 돔을 또 다시 뽑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돔과 여기서 말하는 돔이 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니까 여기 있는 돔, 이 돔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하는 컴포넌트의 솔시즈의 돔은 솔시즈가 이게 전체가 솔시즈입니다. 그죠? 이 전체가 솔시즈고 그 중에서 돔은 뭐죠? 요게 돔이에요. 요 부분이 돔입니다. 이 돔 속에 뭐가 있죠? 솔시즈 돔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솔시즈 돔이 그대로 위에 있는 요 솔시즈 돔과 같은 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한 분이 그렇게 여쭤보셨는데 그런 관계입니다. 솔시즈 왜 이 솔시즈 돔을 뽑을 것 같으면은 여기 솔시즈니까 여기서 전달할 때도 그냥 솔시즈만 넣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돔 없이 왜냐하면 돔을 뽑을 거니까라고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진 않죠. 그죠? 요 솔시즈 돔은 요 키 돔에 들어가 있고 요 컴포넌트에서 말하는 솔시즈 돔은 요게 솔시즈고 그 중에서 돔은 연습입니다. 여기에 있는 요거 전체가 솔시즈 돔 이름이 두 개 같게 됐고 구성이 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구성한 겁니다. 자 어쨌거나 요렇게 해서 밑에 글을 바꿔줬죠. 바꿔주니까 이제 따로 놀잖아요. 같이 안 움직이고 어땠나요? 따로 놀아야 되는데 여전히 같이 놀고 있죠. 왜 그럴까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바꿔줬잖아요. 이렇게 요 헤이트 슬라이드 요 녀석은 그 중에서 돔이니까 요 녀석이 지칭하는 건 뭐죠? 여기 이 돔이 지칭하는 거는 얘는 싱크의 돔이에요. 싱크의 돔이니까 요 녀석을 말하는 겁니다. 요 녀석이니까 이게 들어있는 값은 요 값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제 요 값이 달라진 겁니다. 요 값이 달라졌으니까 요 결과적으로 표시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그죠? 싱크를 바꿔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요 부분 바꿔준 요 부분을 바꿔준 거예요. 여기 있는 부분. 그죠? 그런데 이것만 바꿔줘서 될 게 아니죠.
모두 바꿔줘야 되죠? 그렇죠? 이것도 같이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들어오고 여기 안에서 뱅글뱅글뱅글 돌고 있잖아요. 여기 하나의 사이클이 되고 여기 전체도 하나의 사이클이 되고 그죠? 이제 전체는 빼놓고 안에 것만 생각하자는 거죠. 안에 것만 생각할 때 여기서 나오는 것이 턴에서 다시 들어와줘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뱅글뱅글 돌죠. 지금 밖에 있는 것만 바꿔주고 들어가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이전과. 그러니까 솔시즈는 여전히 동일하게 솔시즈 돔 연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연시 들어가고 있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바꿔주면 되나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바꿔주면 될지. 그렇죠? 요렇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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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시즈 돔에다가 요걸 뽑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뽑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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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마찬가지로 바꿔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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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실렉트해서 웨이트를 놔주고 그리고 마찬가지 밑에도 실렉트해서 웨이트를 놔준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소스 들어가는 것도 바꿔준 거죠. 특정하게 컴포넌트들마다 특정한 돔 엘리먼트가 들어가게 되고 특정한 V 노드가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서로 구별이 되게 됐습니다. 실제 그런가 볼까요? 리로드에서 루트에 div에 두 개가 있습니다. 요 녀석 wait, hate 위에 걸 건드려 보면은 그렇죠. 웨이트만 움직이고 있고 밑에 거는 역시 밑에 거만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스코퍼를 지정합니다. 여기 굉장히 좋은 예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 그렇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조금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했을 텐데 요 예제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Cycle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이해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동일한 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아주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면은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십시오. 다음 에피소드는 지금보다 조금 더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